그러면 이어서 네 분의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6분 정도씩 해주면 감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자문위원이시고 인하대 교수이신 김진방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을 맡은 것은 양용현 박사의 발제문이었는데요. 그의 국한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세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공정거래 그 공정성 제고 방안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그 배경을 말씀하셨죠. 이번 정부에서 내세운 것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바꿔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뭐랄까요?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는 기술 탈취 문제 그리고 거래 조건의 문제, 특히 하도급 업체와의 거래 조건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지난 정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지금 그동안에 해온 것은 그것이 특히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 하도급 그 원청 하청 기업간의 거래 조건과 관련해서 주로 거래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왔죠. 그런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근 작년 말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그 보고서에서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또한 이제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번 그 양 박사의 발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조정제도였죠. 조정제도는 사실 이때까지도 많이 해온 것이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조정제도에서 특히 지역 지방에도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서 기능하도록 한다든지 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범위를 더욱더 확대한다든지 또 협의권자로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내세운다든지 등등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발표문에서는 딱히 어떠한 것을 더해야 될 것인지 혹은 어떠한 것의 효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은 저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새로 추가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력의 그 주안점은 아마 두 번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공동교섭을 허용함에 있어서 지금 허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동안 계속 문제가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항상 그 오락가락하는 말들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 발표 내용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미 지금 19조 2항 언급한 부분에 거래 조건의 합리화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제1항의 적용을 이제 배제해서 허용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조항을 두고 있고 또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떤 면에는 공동 담합을 허용할 듯이 이야기했다가 또 소비자의 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그것을 제한하듯이 또는 아예 허용을 하지 않을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동안 혼란스러운 모습을 저는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양 박사께서 서로 공동고습을 허용하되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만 수익률 배분만 교섭 대상, 교섭의 어떤 공동교섭의 대상으로 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발제자도 다른 연구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것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바로 양 당사자 측의 정보 공개이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면 내게 수익이 얼마이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익이 얼마 있을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그 분배 비율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보를 과연 법으로 어떻게 규정하든 어떤
규정을 하든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정보 공유가 가능할 것인가, 기꺼이 정보를 내놓고 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매우 좀 비현실적인 제안이라고도 비판, 지적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발제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데, 하긴 뭐 모든 공동교섭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윤을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제로선 게임이 되는 거죠. 합계에서 그 교섭 자체, 그러니까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반드시 한쪽이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선 게임에서의 공동교섭이라는 게 양당사자에게 맡겨지는 교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저는 그 부분도 또한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로 기술 탈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이냐, 특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증거개시 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또 많이 논의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증거개시 제도, 디스커버리 제도나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런 기술 탈취의 국한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큰 그 사법적인 그 법률적인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개시 제도라는 것은 조금 더 폭넓게 기술 탈취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물론 오늘의 주제가 공정거래입니다만은, 특히 하도급 업체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실제 현실에서 논의될 때는 좀 더 폭넓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점을 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제 패키지로서 저는 딱 하도급 거래에 만 하도급에 가장 적합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증거개시 제도와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합해서 바로 집단 소송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 세 가지가 물론 지금 뭐 정권 관련 집단 소송제가 있습니다만은 유명 무실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분명하게 하고 또 범위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공정거래라는 것이 그 일부로서 하도급 업체도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례로 제가 조정과 담합과 공동교섭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술 탈취와 연관된 소송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보완될 부분이,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으로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다 모아서 뒷부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장위원 박사님께 지정토론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그 엄중한 시기에 중요한 주제에 관련해서 이제 토론할 기회를 주신 국민연대 자문회의와 KTI 측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제 토론을 부탁받은 것은 주로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화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제안 및 개선 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일단 주제에 대해 내용에 대해 깊은 이해와 공감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먼저 이제 중소기업 정책의 최종 목표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재정성과 관리 입장에서 보자면 결과 지표로서 정량이고 질적인 지표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생산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발표 자체가 생산성을 딱 이렇게 정해서 가신 것이 정말 핵심을 때리고 가는 부분이어서 정말 흥미롭게 잘 읽을 수 있었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진짜 잘 맞지 않은가라고 좀 재정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재정 성과 관리나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면 효과가 없었다라든지 그리고 잘 안 됐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기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이 집행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해서 이렇게 접근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중소기업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사실 향상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협상력 같은 경우도 생산성 있는 기업들한테는 좀 더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오늘 주제를 반려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에 대한 제안 동기와 분석 내용에 대해서 공감과 공감을 하는 전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건 약간 거칠게 나누는 두 그룹으로만 나누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 대기업 안에도 굉장히 많은 분화가 이루어져 있고 중소기업 안에도 상당히 많은 분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기업의 평균 또 평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의 평균을 비교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개회사나 또 그리고 이런 축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산업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디지털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세부 집단별로 많은 이렇게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경제총조사 자료, 이게 전수조사인 자료를 찾아봐도 2011년을 봐도 이제 우월하지 않은 약간 열등한 대기업은 우월한 중소기업보다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2011년 이후 기존 주력 산업인 제조업 안에서도 이제 산업 분화가 일어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말하면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기업 삼성전자나 이런 걸 빼고 봤었을 때 평균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온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 18년 본 토론회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조세재정연구원의 기업 생태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대기업 쪽에 이제 생산성 하락이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우량 기업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은 자산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총자산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발견이 되기도 해서 오늘의 또 주제 중에 하나는 역동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또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싶을 정도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여류의 대기업은 내려오고 우월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역동성도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를 해서 대기업은 다 이렇게 우량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좀 부족할 것이라고 보는 건 약간 단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안상훈 또 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동태적인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정말 활발하게 진입하고 활발하게 철수하고 노동 이동성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책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생태계 같은 경우는 수많은 진입과 철수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이동성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도 많이 이동하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도 많이 이동하지만 이동할 경우에 또 임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태적인 이동성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도 우리 경쟁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정책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냥 지금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지금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 이런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는 바람에 동태적인 이런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산성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가는 만큼 동태성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같이 고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내느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화두인데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진행하는 과제 같은 건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정부가 지원하면 연구개발비가 늘어나고 연구개발비가 늘어나면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정부가 지원하면 오히려 지원 이후에는 연구개발비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난 5, 6년 정도는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냐 정책의 의도도 좋고 입안이 잘 됐다고 해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성과 지표를 정확히 정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략적인 부분 같이 꼭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줄이겠습니다. 네, 장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지정 토론자는
국민계 자문의 자문위원이시고 또 KDI에 계시는 안상훈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KDI 안상훈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요? 네. 예, 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저 중소기업 연구원 이병헌 원장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발표하신 대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정책 방향을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대부분의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원인을 기업 내의 요인과 기업이 포함된 생태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혁신 역량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오늘 이재민 부의장님이나 최종표 원장님 그리고 이근 교수님께서 오늘 이 논의의 키워드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업의 이중구조 심화와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두 가지 큰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근 교수님도 이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이중구조의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지역 간 격차의 확대,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의 확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의 확대의 문제가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또 제조업, 서비스업 간,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의 격차의 확대에도 이 이중구조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이면에는 그동안 우리 고도성장기의 한국 고도성장의 모형, 즉 대기업 위주, 수출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성장 모형의 한계에 직면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이중구조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분석할 필요도 있지만 그 배경이 되는 기업 간 이중구조의 문제를 같이 보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토론해야 되는 이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도 중소기업 정책과 혁신 정책 그리고 공정거래 정책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몇 가지 제 소회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이 이중구조의 문제라는 것, 이중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연구자들 사이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 한 예가 2005년에 KDI 양극화 보고서에서도 부문 간 부문 내 격차의 심화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것에 이어서 비전 2030이라는 정책 제언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논의도 이루어졌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양극화 문제는 저희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이 문제가 몇 가지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동시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미 저희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 역동성 저하라는 게 한국 경제의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 시도가 있었지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정책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책의 문제에서는 이런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을 규모를 늘려서 더 세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책 대응을 하고 현황을 진단할 때 뭔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는 않은가 하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 행사에서도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의 연관성, 그것을 동시에 보는 게 왜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과거 우리가 해왔던 정책 중에는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현 박사님도 같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연명하고 생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답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 성공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 기업의 이중구조에 대한 접근, 그래서 중소기업 정책과 혁신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정책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해서 하는 정책들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연구 결과는 많고요. KDI에서도 그런 연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의 배면에, 이를테면 청년 실업의 배후에는 기업 부문의 역동성 저하가 존재한다는 실증 연구도 KDI에서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굉장히 큰 대답을 한 번에 제시하는 것보다는 증거 기반의 연구를 통해서 각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작동하지 않은 정책을 어떻게 페이즈 아웃하고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실증적인 연구, 증거 기반 정책 실험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 오늘 발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공정 경제에 대한 강조, 공정 거래 정책의 보다 엄밀한 집행이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동시에 포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도 거듭 확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후에 토론에서도 아마 이 점이 강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안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지정 토론자는 자문의 자문위원이시고 현재 이화여대 교수이신 이주희 교수님께서 좀 더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브로드한 관점에서 아마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사회학 전공이라 이런 경제학자들 발표하는데 함께 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양 부장님 발표는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조정 활성화에 대한 얘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조정 신청이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청사가 계약 단절 같이 그런 보복의 가능성, 보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양 부장님께서는 기술 위험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어도 10배에 가까운 그런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땐 조정을 신청한 기업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복 조치를 한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그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 쉽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건부 공동교섭에 대한 얘기는 뭐 저는 이게 실효성이 크게 있을 것인가, 저도 약간의 의구심은 들지만 그 발표 자체보다는 그냥 사회학자로서 그 납품 시장이 독점이 됐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후생의 후퇴를 우려하시는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중구조가 이렇게 악화된 것도 재벌 대기업이 독과점 체제를 오래 유지한 탓이기 때문에, 저는 KDI에서도 독과점 체제가 우리가 항상 뭐 우리가 재벌 대기업이 굉장히 잘 발전해서 좋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기술 유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토요다의 3대3대3 성과 공유제라는 게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례인데, 토요다는 부품 업체랑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기술 지원도 하고, 그래서 원가 절감에 성공했을 때 자기가 3분의 1의 이익을 가져가고 3분의 1은 하청업체에게, 그리고 남은 3분의 1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윤 그 나눔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뭐 일본도 그런 활동이 많이 약화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것도 그 하청업체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원청업체가 적극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확립돼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규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재벌 대기업에 이런 좀 그 태도 변화를 좀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이병헌 원장님 발표도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이제 저는 그걸 들여다보면서 생산성이 저렇게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용을 그렇게 충분히 많이 하지 않고 굉장히 긴축과 비용 절감을 통해서 굉장히 그 필요한 것보다 적은 수를 고용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그 좀 잘 나가는 기업에 특화된 그래서 기관 투자가 투자은행 기업의 고위관리직 뭐 이런 사람들이 대기업의 고위관리직 그들이 좀 배타적인 금융체계를 유지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 뭐 청정에너지와 환경보호, 뭐 재생에너지 사업, 사회기반 사업 같은 데에는 좀 구조적인 저투자가 유발됐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도 그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그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도 한번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 원장님 발표에서 디지털 이제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디지털 플랫폼이 더 확산됨에 따라서 전혀 규제되지 않는 국경을 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대 금융자본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극단적인 독점 구조 하에서 비독점 부분 영세 기업과 극단적인 경쟁 그리고 양극화 체제를 구성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도 원청사도 있고 하청사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경쟁이 되다 보니 그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도 너무 심해지고 그 대기 시간을 포함한 무한 노동 시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노동의 그 임금 저하나 아니면 뭐 임금을 그 단시간 동안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는 실제로 좀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의 그 안전 노동 중에 안전이나 진짜 실소득 같은 것으로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의 그 거대 금융자본의 활동을 좀 제어하고 그 이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 협동자업 지원 같은 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외에서는 이 거대 자본의 투자로 심각하게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글로벌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 폐해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꽤 많은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재정 상황이나 데이터를 투명하게 알리는 것 그리고 적절하게 임금이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작업장에서 공동 결정, 그리고 과도한 작업장 감시 체계 제거, 뭐 로고 오팔 권리 이런 걸 포함해서 플랫폼 협동조합 체제를 조금 더 확대하고 또 그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도 경제학 분야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의 발표자께 이 네 토론에 대한 간단한 응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인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발표자께 한 뭐 3분의 5분 정도 가능한 좀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이병헌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실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예정이 돼 있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또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슈도 그래서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좀 더 앞으로 자주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하고 우리 오늘은 KDI 주체인데 저희 중소기업연구원에도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면 좀 더
많은 논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이제 이중구조 문제를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집에 이제 형제들이 많은데 우등생 맏형과 열등생 동생들 이렇게 이제 남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이 자식들을 너튜어할 거냐 양육할 거냐의 이슈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들 공부 못하거나 또는 이 스포일돼 있는 그 중소기업 망나니 짓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용돈을 준 거죠. 근데 그 용돈을 가지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다라는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원이 중소기업 내부의 혁신을 유도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좀 짜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유형별로 다양하다. 그 사실은 그게 이제 저의 연구의 사실은 문제의식의 출발이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다양한 유형들에 따라서 정책 패키지가 달라져야 되고 특히 또 우리 그 이주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플랫폼 경제로 진화를 하면서 소상공인들 영역에서 이 문제가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그 협동조합 형태의 어떤 그 자율 플랫폼 만들어가는 거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굉장히 그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무튼 그 시간이 사실 그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금융의 문제도 사실 정부의 역할이나 방식이 정말 그 혁신적인 기업들한테 제대로 된 투자가 금융 민간 투자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 좀 주제를 세분화해서 이런 토론회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박사님 답변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저한테 지금 영상이 안 넘어오고 있는데요. 예, 예, 네 분의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저에게 질문이라든지 의견을 주신 김진방 교수님과 이주희 교수님의 의견 및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정이 지금까지 많이 이제 활성화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다른 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되어 왔었는데 납품 단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조정 신청률이 17%에 그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피해 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필요한 정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주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조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강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오늘 이제 납품 단가와 조금 기술 유용 억제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덜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교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정보 공개 문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3년 전 연구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양한 그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또 그리고 부품이 한 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품이 뭐 수만 개가 필요한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하도급, 재하도급 그리고 3차, 4차 하도급까지 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보 공개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가를 정확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원가에 근접하는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정액 단가를 협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vulnerability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 문화는 물론 중요합니다. 이제 성과 공유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에서는 성과 공유가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이것을 촉진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안으로서 공동 교섭을 기술 유용을 좀 이제 억제하는 죄송합니다. 아까 좀 기술 유용을 억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증거 개시 제도 등등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과 공유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집단 소송도 말씀해 주셨고 증거 개시 제도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넓은 분야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기술 유형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회에 기술 유형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어떻게 혹시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증거 개시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